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예요. 트럼프 총알이 내 오른쪽 귀 입부분 관통, 피부 찢어지는 느낌이라는 기사입니다. 참 큰일 날 뻔했죠.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, 13일 현지 시간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겨냥한 총선 총격 사건 발생 후첫 입장을 내놨습니다.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뭐, 존 F. 케네디라든지, 로버트 케네디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죽었죠. 총 맞아서. 이런 일이, 이런, 많이 일어났죠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총알이 내 오른쪽 귀 입부분을 관통했다며 윙거리는 소리와 총성이 들리고 피부가 찢어진 느낌을 받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수 있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출혈이 많이 일어났다며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깨달았다고 했다.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현재로서는 사망한 총격범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. 그럼 뭐 오스왈드 같은 경우 존 F. 케네디를 사살한 사격하였던 오스왈드도 그 총격자를 죽여버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준 미 비밀 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 당국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집회 참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참 이만하게 다행이죠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의 유세를 총격 사건은 충격적인 일입니다.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.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보니 우리 한국에 비해서 총기로 사망한 대통령이 덜어 있어요. 특히 존 F.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등 케네디가의 미국의 역사적 비극으로 유명하죠. 트럼프의 유세 중에 총격이 트럼프에 유익할까 아니면 바이든에게 유익할까 그런 또 측면에서도 바라보게 되네요. 아무튼 뭐 저기 큰 부상은 없지만 범인을 비롯해서 거기 유세장에 참석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나 사망을 했고 그 현장에서 그 저기 범인은 사살됐고 아무래도 피 흘린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듯 합니다. 그리고 고인을 저기 유세장에 나왔던 두 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참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의 더 가볍게 총격을 받아서 다행스러워요. 그게 조금만 그 한치만 더 비껴서 그 귀쪽 안으로 뇌를 다 관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. 아무튼 이번 총격이 피 흘린 트럼프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 트럼프 총알이 내 오른쪽 귀 윗부분 관통 피부 찢어지는 느낌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